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이 기계가 비료살포기지? 비료살포기 이게 유기질 겸용. 논에만 주는 건가? 아니요, 논밭 다 겸용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비료 말고 이제 유기질 같은 거 그런 거까지 다 살포가 할 수 있어요. 다친 것까지 다 나가게 돼 있어요. 얘는 여기 안에가 보면은 이게 스크류하고 이거 젖어주는 거 이런 게 있거든. 스크류 있잖아. 스크류하고 위에 있는 거 이거 그 젖어주는 게 그 덩어리 같은 거 깨치면서 안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살포가 되게끔 다 해주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이 부분이 있지. 젖어주는 거하고 안에 스크류는 조합으로 이제 개별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입구는 두 가지야, 두 가지. 하나는 레버로 갖다 한 번에 쫙 열 수 있는 거 이제 그 유기질 같은 거 살포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걸로 갖다가 안에 있는 거를 한 번에 쫙 이게 얘는 공간을 넓게 확 열어주는 거야, 얘는. 아, 더 많은 양이 비료로 나갈 수 있게 조절해주는 거구나. 그렇지. 근데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유압으로 조금씩 문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게. 이제 비료 같은 거 알갱이 작은 거는 이걸로 갖다 이제 유압으로 이제 트랙터 안에서 레버로 조작을 하는 거지. 얘는. 작업하면서 조절할 수 있게. 그렇지. 비료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나? 주산지는 한 팔레트 1톤 들어가. 1톤 비료 포대가 하나에 20kg더라고요. 그게 1톤 들어간다고 합니다. 주산지 같은 경우에 60포대 들어가. 내가 뿌렸던 그 비료는 이게 알갱이가 좀 살짝 더 커가지고 내가 볼 때 한 40kg 한 45포대 정도 들어가더라고. 45포대면 900kg요 꽉 채우면 30마지기 주는 건가? 아니지, 남지. 한 포 갖고서는 원래 한 마지기씩 주는데 조금 더 넣었어. 그 한 구간에 35개씩 30마지기 좀 더 넣었지. 여기에 1톤짜리를 다 넣는다고 하면은 몇 평을 작업할 수 있는 건가? 그 비료에 따라 다 틀린 거요. 어떤 비료를 주느냐에 따라 그 비료마다 다 써져 있어. 그 비료의 설명서에가 비료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200평을 뿌려라 300평을 뿌려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료를 보고 이제 살포를 하거나 그런 거지. 여기 보면은 익상 농기계라고 붙여져 있거든요. 이거를 사려고 하면은 여기서 사야 돼? 익상 농기계? 아니 이거 각 지역 대리점이나 농협 농기계 센터에서 사면 돼. 비싸 이거. 이게 얼만데? 450만원 480만원인가? 얘는 집에 있는 거 43마리짜리다 달질 못해. 이거 비료 넣고 묻들어. 무거워서? 어. 이게 몇 킬로인데? 아니 여기다가 만약에 비료를 담고 트랙터가 들으면 묻든다고. 트랙터가 무거워서. 아, 마력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. 얘는 좀 트랙터가 커야 돼. 이 존대에다 달려서는 비료 살포를 하지. 얘도 노노탈에 2m80짜리 있거든. 근데 얘는 노노탈에 조금만 치고 비료 살포 트랙터가. 그 얘는 다른 거 비료 살포기랑 틀리게 구리스 같은 거 넣는 부위가 다 이제 편하게 여기 바깥으로 다 나와 있어. 이런 식으로 니뿌리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. 네, 저기도 그렇고. 비료 뿌리는 회전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비료를 줄 때 RPM 조절을 해가지고 더 범위를 넓게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. 여기 모든 비료 살포기가 여기 앞에 보면은 보면 여기가 이 흙 때문에 저 뭐 안 보이는데 그 숫자를 보고 트랙터 나가는 속도를 보고 살포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작업할 때 트랙터 속도랑 다 맞춰야겠네. 살포하는 양이랑. 그렇지. 자기가 비료가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걸 봐야지.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비료살포기에 적혀져 있는 거 숫자를 잘 봐야 돼. 그냥 기본이 4야, 4. 4에서 그냥 일반 뭐 요소나 뭐 NK 같은 경우는 이제 4. 거기서 이제 좀 더 놓으면은 이제 만약에 입자가 더 얇으면 3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속도를 이제 맞춰야지. 이제. 아이, 아까 고장나가지고 에어컨 안 나와. 나오다 안 나와도. 뒤어지는 줄 알았지, 더워서. 트랙터? 응. 논일 끝나고 고쳐야지. 일반적인 비료살포기가 저렇게 생겼거든. 저거 노란 거? 이거는 이번에 구입한 거지? 올해가 이쪽 지역이 규산질이 나왔거든. 그거 뿌리려고 산 거지. 저거는 작업할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작업할 때 엄청 빠르더라고요. 쟤는 이제는 담을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밭에서 쓰긴 좋아. 밭은 이제 비료 이제 주는 양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면적도 있지만 이제 그런 밭 같은 경우에 이제 비료 살포할 때 좀 민감하게 해야 되거든. 좀 예민하게.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게 다 좀 적당하게 그전 한 600kg짜리 이런 게 나. 그것보다 좀 낮은 거 한 400kg짜리 400kg 한 600kg 왔다 갔다 하면은 그전 좋아. 커봐야 내용이 없어. 나는 이제 다용도로 쓰려고. 내가 산 건 아니고 아빠가 산 건데 나도 이거 산 줄 몰랐어. 차에다 그냥 막 싣고더라고. 오늘 한번 써보니까 어때? 이거? 좋긴 좋더라고. 아직 모르는 기능들도 좀 있을 거 아니야. 오늘 아까 첫 번째 논에서 실패했지. 기존에 쓰던 대로 맞춰서 얘 딱 썼는데 비료가 남았어. 알고 보니까는 이거 스크류 안 돌려갖고 여기 있는 거 이거. 이거를 스크류를 중간중간 한 번씩 돌려줘야 되더라고. 이거 계속 밀고 있는 게 아니고 비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한 번씩 쭉 밀었다 놔주고 밀었다 놔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비료가 양쪽에 다 쌓여갖고 안 내려간 거예요. 첫 번째는 어쨌든 논은 작아가지고 다행인데 두 번째, 세 번째는 잘 좋습니다. 정상 살포했지. 이거. 이거 판도 있네. 이거 비료를 여기다 이제 채곡채곡 쌓아놓고서는 찍고 하고 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해.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떨어져서
비료를 하나하나씩 쏟아야 된단 말이야. 그 힘든데 여기는 쌓아두고서는. 쌓아두고 부으면 되니까? 응, 바로바로 이제 몇 개씩 뭐 4개든 5개든 쌓아놓고서는 한 번에 찢어서 붓고 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. 이건 그... 내가 만들었어. 이거 너 누가 만든 거야? 누가? 아빠가. 아 이거 올려놓는 거? 네. 원래 없었던 거지 그럼? 응, 없었어. 이거는 친구의 아버님이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어, 이거... 잘 만드셨다. 아 비료설포 이거 말고도 또 있어. 그거는 왔다가 이제 짱 박아놓고 이것만 계속 쓰더라고. 이게 좋은 거. 야, 아무래도 이게 때 땀쳤다는 거 이게 편해. 이게 이 트랙터가 커지고 비료설포기 타려면 이 가운데 공간이 좁아갖고 달기가 힘들거든. 근데 얘는 공간이 넓어 여기 사이가. 그나마 넓어가지고. 다른 거는 이거보다 더 좁다는 거네. 아, 더 좁어. 껴. 사람이 껴. 낄 것 같다 야.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아 오늘 비료 뿌리랑 너무 힘들었네. 고생했다 야. 어, 아침부터 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생강밭 노타리 쳐달라가지고 새벽부터 갔다 온 거 아니야. 생강밭 노타리 치러 저 한참 못 심고 있는데 생강 심는 사람은 아